점검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요. 이 마을에 주인 없는 양심 가게가 생긴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어휴, 10년이면 제대로 잘 굴러간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가진 우여곡절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지켜낸 양심 가게. 짜자잔, 바로 여기입니다. 어휴, 잘 지어놓으셨네. 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야, 어머니는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저요? 네. 좋아하는 거. 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어르신이 고르신 것은 바로바로 요 시원한 막걸리입니다. 그럼 쌈짓도 나오네. 쌈짓도 나오네.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요, 이걸. 아. 주인이 없으니까요, 물건 값은 요렇게 돈통에 아니, 넣습니다. 어머니 술을 따르셔, 진짜. 맞다. 나 호박꽃이라고 아저씨 따라 들고 내가 따라.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십니다. 동네 사랑방이군요. 우리 네. 어머니 뭐 속타는 일 있으셨어요? 막걸리를 쭉 들이키셔? 아, 국내 고수도 치고 나왔단 게 나왔는데 이런 게 기분이 안 좋냐 이런 거 그냥 가랑출라고 시방 맛있지. 얼마 잃었는디요? 3,000원. 아, 나 3,000원. 300원도 못 본데 3,000원을 퍼버렸더니 어쩌고. 아따 겁나게 잃어버렸구만. 근데 어머니 이렇게 무인가게 있으니까 진짜 좋긴 좋네요. 아, 진짜 많이 좋아. 영판 좋아 참말로. 뭐가 좋으셔요 그렇게? 아, 우리 늙은 사람은 버스 타면 다른 한시 부사서 못 하잖아. 어허. 늙고 주량거질 나온 게. 돈 없으면 여기서 여상으로 갖다 먹고. 버스 안 타서 버스비 안 들어간 게 좋고. 아하. 그리고 이제 돈이 애기들이 월급 주면 그런 갖다 있다 넣고. 아, 네. 가게는요, 지난 10년 동안 3평에서 10평으로 커졌고요. 이젠 마을에 수입도 내고 있습니다. 하긴 인건비가 안 드니까요.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여기 시골에는 이 뭐 문화적인 공간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쉴 곳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여기가 사랑방이면서 서울 같으면 문화예술의 전당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곳을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알겠어요 저. 바로 이겁니다. 그림 공부도 하시는군요. 진짜 여기가 문화예술 관장도 맞네요. 그림 공부하지. 문화예술이지. 무인가게인데 노인들이 화토만 치고 있으니까 유인가게, 유인가게. 어머니 그러면 진짜 이 무인가게는 이 동네 꼭 있어야 되는 가게잖아요. 정말로. 그러니면서 우리 저기 애기 이장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장아 고맙네. 우리 애기 이장 진짜 고마워. 애기 이장. 우리 이장으로 나이가 제일 오래오래 제일 살고 싶어 이것은. KBS